면이 꾸들꾸들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는 풍성한 애들의 같이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홍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라면 끓여주세요. 홍게 라면. 동해에서 날아온 홍게가 무려 두 마리.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집에서 즐기는 초호화 라면. 홍게가 얼마나 많게. 홍게 두 마리, 홍게 라면입니다. 국물 낼 때 최고는 뭐다? 바로 홍게가 쨍쨍쨍쨍쨍이야. 조각조각난 냉동게들은 가라! 홍게가 무려 두 마리! 탈 콜레스테롤에 좋은 키토산이 발발발! 이게 홍게지! 기름에 튀기지 않은 비유탕면과 동해안 홍게의 만남! 라면의 끝판왕이 홍게 두 마리! 홍게 라면입니다! 야, 제가 같이 플레이어에서 홍게를 다 만나네요. 오늘은 풍성하게 두 마리가 한 세트랍니다. 육수 낼 때는 이만한 게 정말 없거든요. 특히 홍게 넣고 끓인 라면, 이건 정말 게임 끝입니다. 함께 구성된 상품도 알찬 것 같은데요? 맞아요. 라면도 비유탕면인데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라면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국물에 면의 기름이 녹아 나오지 않고 국물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너무 좋죠. 저도 라면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다들 게가 최고라고 입 모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육수의 왕이 바로 게로 우려낸 육수 아니겠습니까? 홍게는 당일 조업된 것을 자숙하고 급속 냉동하여 보관 후 가정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신선하고 깨끗한 홍게를 언제든지 맛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바로 먹어야죠, 안 그래요? 라따라따 아라따. 홍게 라면 바로 주세요, 주머니. 자, 이 비주얼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이게 라면 반, 홍게 반이에요. 오, 라면을 품은 홍게. 지금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바로 한 젓가락 하시죠. 나는 김치 먼저 먹어야지. 면이 꾸들꾸들해요. 꾸들꾸들해. 여기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이 굉장히 담백하고 네. 아주 맛있네요. 고급 라면이다. 자, 이제 대망의 국물. 어제 술 안 마셨거든요? 왜 해장이 되죠, 근데? 게 자체가 감칠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수에다가 넣기만 하는 순간 네. 그냥 일반 라면이 고급으로. 홍게를 통 크게 통째로 넣은 홍게라면 속이 든든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이 플레이어 홍게 두 마리 홍게라면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